4일 전에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흙과 스테비아 잎상을 섞어서 놔두었습니다. 과일 껍질들은 거의 부패되고 수박 껍질은 아직 부패가 많이 안 되었네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놔두면 3일 후에는 거의 부패가 되어서 흙에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오이줄기에 이렇게 새끼 오이들이 또 열립니다. 이제는 오이를 따지 않고 키워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오이줄기는 아직 덜 자라서 새끼 오이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대파들을 다 뽑고 이곳에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넣고 부패시켜서 좋은 거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화분에 흙이 너무 많아서 꽃삽으로 조금 빼내었습니다. 이렇게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이용하여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니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도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흙을 퍼내고 과일 껍질과 채소 껍질들을 흙 속에 묻어줍니다. 상추도 5일 만에 또 이렇게 많이 자라서 따서 가져가 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금방금방 자라네요.
꽃상 추모종을 심고 처음으로 꽃상추도 수확해봅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 감자 잎들에 진딧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화나무에 뿌려주고 남은 농약을 감자 잎들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